응, 봄이 어디 갔어? 봄이 또 한 번 싸러 간다고. 응. 똥 쌌어? 쌌어, 똥 쌌어. 야, 오늘 봄이 수 싸러 가야 돼. 아이고. 봄이 어떡해. 봄이 아직 애긴데. 난다. 봄이 수술하러 가야 돼. 오래 살라고 봄이 아프지 말고. 잘하겠지. 닮았다.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중성화. 중성화 수술이요? 네. 성함이? 네. 오, 호미가 으르렁했어. 몇 살 됐어요? 6살이요. 6살이요? 신났어. 너무 신났어, 엄청. 꼬미 가자, 꼬미 가자. 점프, 점프. 옳지. 기다려. 6, 아니다, 8.3. 뭐, 검사할 수 있는 거, 피법 정도이냐? 잘 부탁드립니다. 안고 들어가. 아유, 잘할 수 있지? 방울이 아니야, 저기? 어? 방울이? 어, 저 방울이 아니야? 어, 방울이 아세요? 어, 네. 네. 엄마가. 어, 방울이도 있어? 어이구. 방울아. 방울아. 돌리지 마. 어, 눈을 꼬부꼬부해, 또 보고. 어디, 안 보여. 어디 있어. 흰색 방울이. 아, 그렇네. 방울아, 있네. 화이팅. 어, 분명 얌전하네. 잘하네. 야, 1층, 2층 다 빌려고 끌려고 하시네. 2층 방울이 1층 보험. 응. 응, 그, 야옹이도 좋게 왔네. 옛날에 외식 후기 데려오셨던 분. 아, 네. 네. 옥산이, 옥산이.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옥산이, 옥산이. 어, 어머이. 오, 아저씨, 아저씨. 얘, 얘, 멈춰, 멈춰봐. 어. 어머야, 위험해, 이거 와. 걱정도 없어. 가자. 어쩌, 아. 거기서 왜 갑자기 니가 나와? 이런 일이 생기니 주작수를 듣지. 진짜. 어디 가서 물어. 혹시 동네개냐고. 혹시 이런 강아지 여기 이 동네에서 키우시는 분 있어요? 이게 저기 그 동네 개네 여기. 너 이 동네 거기서 걔가 갖고 내려왔는데 얘는 아니야 본게. 어머 저 뭐야. 동물들은 진짜 사고가 끊이지 않아. 지금 잘 살고 있대. 네, 얘기 들었어요. 좋은 대로 이장 가가지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주인 되는 사람이 별로 안 왔었어요? 주인 되신 분이 전화와가지고 내가 수민이다. 어머! 어? 자기는 이제 프로 키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강아지 등록을 해놓든지 아니면 인식표를 걸어놓든지 그랬었어야지. 그러니까 유튜브 전화 주신 분이 우리한테 그러면서 어, 그 사람들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왜 알려줘야 되냐 그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당연히 돌아다니는 개를 보고 신고한 사람들인데 내가 뭐 가르쳐줘야 될 이유는 없고 어? 그분들은 그냥 돌아다니게 부사에서 신고를 한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든지 알아서 해라 우리 못 가르쳐준다 근데 막 뭐 자기 개로 막 어? 시골에서 등록하고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다 자기 개면 당연히 인식표를 걸어놓든지 걸어놓든지 뭔가 어? 그러면 아 이게 주인이 있는 게구나 이렇게 사람이 알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갖고 그냥 개만 도롱도롱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 배겨? 근데 저희는 어쨌든 공고기간을 이렇게 했고 맞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사람들과 신고하겠다 어쩌고저쩌고 막 하시더라고 막 노발대발 하면서 왜 죽어갔냐고 우리는 그냥 신고 받고 우리가 그냥 구출했다. 그리고 막 유튜브 하는 거 같은 거냐고 저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시골 사람들이 인식이 늘 그래요. 자기 개는 풀어놓고 좀 돌아다니다가 들어온다 이거야. 근데 그걸 아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그거는 안 했어. 아니 지금 좀 어쩌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하고 얘기 듣자마자 귀신해. 그러면 찾으려고라도 해야지. 그치 와서 막 공고도 계속 하고 괜찮은 거 여기 이게 네 개 다 증명이 하나도 안 되겠어. 맞아. 1만 2천 원이야? 네, 이따 뵐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보면 어떡해. 아유, 우리 보면 어떡해. 어떡해. 우리 다시 가볼까? 다시 가본다 그래. 그럼 가볼게요. 바로 앞이야. 다시 정확하게 물어보고 전화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방울이 견주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방울이가 지금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다고. 방울아, 방울아, 방울아 괜찮아? 뭐야, 이모 이모 꼬리 안 들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방울아 괜찮아. 응. 방울아, 아 수술하면 괜찮을까? 아유 아팠어. 아이고, 방울이 아팠어. 기후엔 요소가, 질소가 이제 더 높다. 126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섯 배에서 올라온 화액이. 크레아틴 이것도 이제 0.5에서 1.8인데 2.5가 나왔고, 급성인지 만성인지 모르겠지만, 신부전증. 약 먹으면 되는 거죠? 약 먹고 하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전증이에요, 진단명은. 당장 위험한 건 아닌 거죠? 많이 위험하긴 해요. 위험해요?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 오늘하고 내일까지 인질 좀 더 맞고 가져가도 되겠네요. 그렇게요, 그렇게요. 얼마나 할지 그거는 병원에서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암 진단 받아 오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시고 이따가 오세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 없으면 전화하는 이상이 좀 전화할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살아. 그래 관리 잘하면 아 언니 병원에서 지금 설명 듣고 왔어요. 어뭐 일단 지금 막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일단은 이틀 정도 부분을 더 보자고 하는데 그냥 이제 관리 잘하고 약 잘 먹이면 더 된대요. 아니야. 겁 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 네. 모정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의사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살지를 몰라요. 지금 치료 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저는 급한 경우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요거 마취를 한 젤랑 그래도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 상태면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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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엄마 집에 갈까?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유,